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 시인 윤동주는 종종 이곳 인왕산에 올라 시정을 다듬곤 했다. 그의 여러 대표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졸업기념으로 서시를 서문으로 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부친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심, 히라누마로 창씨 개명을 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고국에서의 마지막 작품 참회록을 집필했다. 윤동주 시인은 문학으로서 조국의 해방을 원했지만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고 불과 광복을 6달 앞둔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원래 윤동주의 몰랐는데요. 방학 숙제 때문에 왔는데 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새로웠어요. 특히 대표작품인 서시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부끄럼 없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